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게으르다. 그리고 뭡니까? 공부 못하는 것들은 그냥 구제불능이야. 여러분,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. 그한 번만이라도 아주 새벽 4시에 첫차 한번 타보세요. 그차 타시면요. 아주 가득합니다. 어떤 분들이 가득하시냐면, 뭐 일용직 근로자, 아니면 경비원, 아니면 뭐 청소부, 아주머니들, 이런 분들 타고 계시거든요. 이분들 진짜 일찍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사세요.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. 이분들 게으르지 않아요. 오히려 부유하신 분들이 게을러 보일 때도 있습니다. 뭐 지금 이자 수익으로, 아니면은 뭐 임대료 수익 이런 걸로 고정적인 직업 없이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하죠. 안이불, 노동할 때그 노. 소득. 노동을 안 했는데 이제 수익이 있는 거죠. 여러분, 가난하다고 게으른 게 아닙니다. 만약에, 지금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. 진짜 쇠가 빠지게 열심히,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, 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, 내가 공부를, 뭐, 배운 게 없고, 지식이 없고, 기술이 없어. 그래서, 뭐, 진짜, 그냥 일당. 아니, 근데 일자리도 없어. 그래가지고 최저 시급도 못 받아. 만약에 그렇다면. 이게 직업 특성상 언제 일이 끊길지를 모릅니다. 당장 오늘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데, 오늘 일이 끊겼어요. 현장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요. 그러면 지금 당장 굶어야 될 판인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뭐 아기가 있어요. 그럼 이 아기 분유값 뭐 매겨야 될거 아닙니까? 그거 어떻게 해요? 빚을 내야 된다고. 이 원에서 생기는 빚이 아닙니다.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갑자기 아파. 이 치료비 큰 돈이 들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만약에 신용도마저 낮아. 그럼 제1금융권에서 빌리지도 못합니다. 그럼 어디로 가요? 제2, 제3, 사채 끌어다 쓴다고요. 여러분,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자입니다. 이 빚이 빚을 부르고, 이게 걷잡을 수가 없고, 결국 다 내주고, 뭐야? 내 명의까지 내줘. 그게 뭡니까? 여러분들, 대포통장, 아니면 대포폰 이런 거죠. 이거 범죄거든요. 순식간에 범죄에 연루된다고요.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. 그럼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뭐 그러면은 진짜 빡세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게 인생 역전해야 됐었을 거 아니냐. 지들이 지금 공부 안 하고 자빠져 앉아 있어 보면 뭐 그러고 있다.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. 진짜 요즘 너무 이러고 막 세상 모든 막 무슨 혐 무슨 혐오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. 근데 여러분. 당장 내일이 시험 기간이라고 쳐보죠. 내일 시험 기간인데 집에 쌀이 없어. 돈도 없어. 근데 지금 부모님도 안 계셔. 근데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할머니 또 편찮으셔. 돌볼 사람도 없어.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. 이 학생들요, 물론 성적도 나쁘고,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자퇴하기도 하고, 이런 학생들 근데 이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공부 못하게 태어났냐? 아니에요. 그 산부인과 그 신생아실에서부터 뭐 무슨 하자가 있었냐? 아니라니까요.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일, 뭐 어떤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, 차별당하고, 뭐 학대당하고. 누구도 너이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. 꿈을 꿔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했단 말입니다.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? 아, 공부 못하는 구제불능이다. 공부 못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. 이 친구들 그런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는 달리 나는 진짜 공부에만 신경 써. 나뭐 먹고 사는 거, 뭐 우리 집에 쌀이 있는지 돈이 뭐 어떤지 뭐 그냥 뭐 말하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다 해주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다 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 못 느끼셔도 어른이 되면 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 가난하면 뭐다 게으르고 공부 못하면 구제불능이다. 일부 어른들의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은 절대 배우지 마세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꼰대 되는 겁니다. 변태냐고요? 아니요, 저 성태인데요. 따다다다.
일단 역차. 대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. 감사합니다. 아우, 그래. 저에게 주세요. 재밌어요. 안 좋은 일이. 짠합니다. 수고 많았어요.